안녕하세요. 글로벌 리포트 장량입니다. 미국의 거의 모든 가정집 마당과 심지어 작은 공원에도 이 바베큐 그릴이 마련되어 있을 만큼 미국인들의 바베큐 사랑은 남다른데요. 오늘은 워싱턴 DC에서 열리고 있는 내셔널 캐피털 바베큐 경연대회에 나왔습니다. 1993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30회째를 맞는 이 경연대회는 미국의 10대 바베큐 이벤트 중 하나로 선정될 만큼 전국적으로 유명한 행사인데요. 미국 전역에서 모인 35개 팀이 바베큐 챔피언 타이틀을 놓고 열띤 경합을 벌입니다. 관람객들은 바베큐 경연대회를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70m가 넘게 늘어선 시식코너에서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는데요. 또 놀이기구와 게임 등을 즐기며 30여 개 밴드가 연주하는 라이브 공연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다양하고 깊이 있는 세계 소식 글로벌 리포트 지금 시작합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주 보편적 낙태권을 보장한 로데 웨이드 판례를 번복한 뒤 미국에서 거센 후폭풍이 불고 있습니다. 지난 24일에 나온 연방대법원의 결정 이후 미국 전역에서 반대 시위가 이어진 가운데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의 주정부들이 대법원의 결정과 동시에 낙태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법을 잇따라 시행하자 낙태권 옹호 단체들이 이에 대한 효력 정지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대법원 결정이 나오기 전부터 만들어둔 낙태 금지법을 현 시점에서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도 논란이 일어 미국 사회의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의 결정이 국민의 권리를 빼앗아간 것이라며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낙태 문제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후 서방의 강력한 금융 제재를 받는 러시아가 디폴트에 빠져 이번 주 주요 해시태그에 올랐습니다. 국제신용평가업체 무디스는 27일 러시아가 전날까지 지급해야 할 약 1억 달러 규모의 외화 국채의 이자를 투자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러시아는 5월 만기 채권 이자를 지급했다며 서방의 제재로 개별 투자자에게 이자가 입금되지 않은 것은 자국의 문제가 아니라며 디폴트 선언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무디스는 러시아가 외화 채권 불이행, 즉 디폴트에 빠진 게 맞다며 향후 이자 지급 시점에도 추가 디폴트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유럽 남부와 미국 서부가 폭염과 가뭄에 시달리고 있어 이번 주 주요 해시태그에 올랐습니다. 지난 25일 이탈리아에서 가장 긴 포강이 말라붙어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70년 만에 최악의 가뭄으로 이탈리아는 농업 용수가 부족해 올해 농가 수확이 40%가량 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탈리아 일부 지역에서는 물을 아끼기 위해 미용실에서 머리 감기를 두 번 이상 할 경우 과태료를 물리는 방침까지 발표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도 계속되는 폭염과 가뭄으로 로스앤젤레스 지역에서는 집 정원에 물을 주는 것을 주 2회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처음으로 미국 밖의 상업시설에서 로켓을 발사해 이번 주 주요 관심사에 올랐습니다. 나사는 현지 시각으로 27일 새벽 호주 북부 노던 테리토리 소재의 아넘 우주센터에서 로켓을 성공적으로 쏘아 올렸는데요. 이는 나사가 미국 밖의 상업용 우주비행장에서 처음 발사한 것으로 호주에서는 27년 만입니다. 발사된 로켓에는 엑스레이 양자 열량계를 포함해 여러 과학 장비가 실렸는데요. 로켓은 헬리오 물리학, 천체 물리학, 그리고 남반구에서만 볼 수 있는 행성들에 관한 여러 관찰 임무 등을 맡았습니다. 나사는 오는 7월 4일과 12일에도 추가로 로켓을 발사할 예정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서 회원국들이 새로운 전략을 채택하고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나토는 유럽 내 병력 규모를 증강하고 러시아뿐 아니라 중국까지 잠재적인 도전으로 규정해 파장이 예상되는데요. 클릭 글로벌 이슈 오늘은 큰 변화를 예고한 나토 정상회의의 내용과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정상들이 채택한 신전략 개념은
나토가 향후 10년간 추진할 전략 방향입니다. 이에 따르면 나토는 동부전선 방어를 강화하고 신속 대응군의 규모를 대폭 늘릴 전망인데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잠재 적성국이 된 러시아의 서진을 염두에 둔 조치로 냉전 시대 이후 가장 큰 변화로 불립니다. We will transform the NATO response force and increase the number of our high readiness forces to well over 300,000. 미국도 이 같은 기조에 발맞춰 폴란드에 미 육군 5군단을 영구 주둔시키고 루마니아에는 전투 여단을, 발트해 지역에는 특수부대 등을 순회 파병하기로 했는데요. 이 밖에 스페인과 영국 등지에도 미군 물자를 지원해 집단 방위권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죠. We're sending an unmistakable message in my view and I think yours as well that NATO is strong, united and the steps we're taking during this summit are going to further augment our collective strength. 나토는 또 30개 회원국 전원 동의로 중립국인 핀란드와 스웨덴을 새로운 회원국으로 받아들인다고 발표했는데요. 결국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의 이유로 지적한 나토의 확장을 더욱 앞당겼을 뿐 아니라 군사력 증강을 재촉한 꼴이 됐습니다. Today is an historic day for Sweden and for the Swedish people. When we become a member of NATO, that will increase the security for Sweden and the Swedish citizens. 또 눈길을 끈 것은 나토가 중국을 구조적 도전, 즉 잠재적인 경쟁자로 지목한 건데요. 나토가 창설 당시 작전 지역인 북대서양을 넘어 전 세계 민주 진영의 단합체로 변신을 꾀한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이번 회의에는 한국과 일본, 호주, 그리고 뉴질랜드 등이 아시아 태평양 파트너국이란 이름 아래 참석했죠. 물론 중국은 이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는데요. 北约 소위 신전의 원전, 不过是 신평 装旧旧, 실제상 매우 개변, 制造 假想敌, 搞 阵营 对抗的 冷战 思维. 한편 29일 나토 본회의와 별도로 미한일 3국의 정상회담이 5년여 만에 열려 주목을 받았는데요. 미국의 오랜 동맹인 한국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 후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양새입니다. 인태 지역과 나토 간의 어떤 긴밀한 상호 협력이 더욱 중요한 때가 됐고 특정 국가를 거명하기보다 이런 자유와 인권, 법치를 중시하는 중국의 관영 매체는 이에 대해 나토의 아태 지역 확장은 한중 관계를 악화시킬 것이라며 한국을 콕 집어서 경고하듯 전했는데요. 세계 질서를 새로 쓰려는 중국과 러시아의 도전에 맞선 민주 진영의 단합이 국제사회의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This is the only school that offers flying trapeze in the DC area. We also offer a bunch of other circus arts like silks and Spanish web, lyra, static trapeze, trampoline, partner acrobatics, handstands, juggling, all kinds of really cool stuff. Our programs here are really, really popular with kids. We serve ages six and up. We have summer camps. We do day camps on days off from school. We have a youth performance troupe. And then we have just kind of regular workshops for kids that are multi-week classes where kids can sign up and come and take flying trapeze or come and take trampoline. This class taught me about body control, balance, and relaxing my body. I learned how to go up in the air. I could jump higher on the trampoline. And it's a really fun experience. Because like I really like to go and trampoline. Well, apart from staying fit, staying busy, staying active and engaged and entertained, trapeze is a great way to build skills for other areas in your life, be it listening and following directions and instructions. It helps with other skills as well as hand-eye coordination and any other things that you might be doing, like diving, dancing, the list goes on. Things that you might not expect to be able to do at any age become possible when you come here. Someone might say, come to class and say, oh, I could never do that. I could never hang from my knees on the trapeze. I could never do a backflip. I've never done one in my life.
And the really interesting thing about trapeze is that people very regularly exceed their own expectations. Gymnasts, they have to start when they're really tiny and young, and if you don't start soon enough, you're never going to be a gymnast. That is not the case with circus. You can start at any age. I would say that on any given day, maybe about half of our students are brand new, especially on the weekends. We have a lot of brand new students. And sometimes people will come to celebrate a party. They're like, oh, let me cross this off the bucket list. I did flying trapeze. And then they'll realize, actually, flying trapeze doesn't have to be just a one-time experience. It's something that I can do every single week. I can get better at it. It's not really an amusement park ride. It's more of a practice and something that where you can always be progressing. You can always be learning new skills. And that's what we really want to convey to our students, that circus and aerial arts, trampoline, flying trapeze, all of it is about learning something new and finding joy in learning something new. The kind of free play that we have as children is what we try to bring to life in a circus environment.